와, 여러분들, 이런 노지 캠핑장이 있다니 대단하네요. 화장실. 와, 여러분들, 화장실 보이시죠? 깨끗합니다. 아, 물도 잘 나옵니다. 바닥에서 물을 쓸수 있게. 태양광 충전 솔라 패널을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캠핑을 떠납니다. 3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차가 막힌다. 공주밤빵. 이거 하나 먹어보자. 밤빵. 로봇 스타벅스. 음란이 꽈배기. 소보루 맛이다. 서해대교는 지나갈 때마다 먹는 거. 오늘은 고령에 위치한 노지 차박을 왔고요. 이렇게 모든 바다와 낚시, 캠핑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측 길에 이렇게 바다를 보며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돼 있어 더 나위 없이 좋은 캠핑을 할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왼쪽에 자리를 만들어서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캠핑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저기 보면 공룡이 보이시죠? 공룡 맞은편에 갈색 건물이 있는데 그쪽이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와, 진짜 멋지죠? 이런 곳에 또 제가 굉장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수도가 있습니다. 노지 캠핑을 하면서 수도를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겉은 허름하지만 이렇게 상수도가 수압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7개 정도 수도 꼭지가 있고요. 물을 절약하면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 안으로도 차가 갈수 있네요, 여러분들? 저 여기가 명당이네. 와, 여러분들. 이런 노지 캠핑장이 있다니 대단하네요. 끝까지 물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야, 멋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독자님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다. 산책 트레킹하기엔 진짜 좋은 장소다. 길을 따라 걷는 것도 진짜 엄청난 힐링이네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바다고동 진짜 많다. 작업자족이다, 작업자족. 되게 많아. 어릴 때 생각 안 나? 우리 야구장 같은데 어릴 때 가면은 500원에 이렇게 종이컵 하나 이렇게 주잖아. 와, 대박입니다. 안 물지. 이 장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장소 공개해서 바다를 보며 캠핑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화장실. 와, 여러분 화장실 보이시죠? 정말 깨끗합니다. 와. 물도 잘 나옵니다. 바닥에서 물을 쓸수 있게 물도 잘 나옵니다. 땡땡이,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에이, 이래 봐라. 먹었어? 귀엽다. 한번또 달려 봅니다. 아, 오늘도 진짜 많이 잡았다. 아, 시원하다. 바다 보면 이렇게 낚시도 하고, 오랜만에 물때가 진짜 좋아서 이렇게 바다 낚시 왔습니다. 뒤쪽은, 와, 유선배로 가득하네. 가을은 쭈꾸미의 계절입니다. 119와트가 찍히네, 거의.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 전기를 충전하면은 전기를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민하다. 노지 차박을 즐겨야 하는 저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인디언즈 태양광 충전 솔라 패널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서 지금 햇빛이 쨍쨍할 때 이렇게 설치를 하면 몇 퍼센트까지 전기가 공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워뱅크는 2000W의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파워뱅크고요. 태양광 패널을 연결을 하니까 지금 현재 119W까지 전압이 찍히고 있네요. 지금 제가 완전 방전을 시켜서 6%까지 남아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완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아이오닉 5로 이렇게 V2L을 이용해서 파라방 콘센트에 전기를 공급하면 오토매틱 에어컨이 작동 중에 있어요. 수전 좀 틀어줘. 아, 시원하다. 아, 샤워할 테니까 진짜 좋다. 좀 줘. 진짜 좋다. 수도도 있지, 낚시도 할수 있지, 화장실도 가깝고, 바다도 있고, 노을도 보이고, 조용하고, 주차할 수 있고. 야, 이런 장소가 세상에 어딨냐, 진짜. 대박이다. 나만의 공간이다, 진짜. 캠핑카는 딱두 명이서 이렇게 캠핑하기에는 정말 좋은 카라반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온돌방도 되고, 또 에어컨,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파자마 F45 어닝까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저 위에 보시면 도메틱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답니다. 맥주를 안 먹을 수가 없다. 아, 좋다.
일반 고깃집에 쓰는 부탄가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카라반인데, 지금은 제가 직접 정비를 하고 카라반 구매자 모임이라는 카페에서 정보 얻어서 지금 이상 있을 때마다 정비 활용 중에 있어요. 아, 하늘 진짜 이쁘다. 우와! 130 넘었어. 진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인디언즈 파워뱅크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태양광 팬 하나면 이 모든 전기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버튼을 열고 콘센트가 3개씩이나 있다. 콘센트를 연결을 해준 다음에 눌러주면 전기가 공급이 되네요. 이야,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노지에서 전기를 쓸 수 있다니 대박이네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밖에다 충전을 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해 먹고 있어요. 일반 오징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파워뱅크 하나만 있으면 진짜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해먹을 수 있고 참 좋네요. 이야, 대박이다. 아, 올해 처음 먹어보는 쭈꾸미다. 직접 잡아서 먹는 게 채꿍 같네요. 잘 되는데? 내려보자. 안 돼. 죽었다! 얼마야? 400원. 대박. 한 번 더. 어릴 때 방식. 대답이 없네, 기계가. 바보. 이겨라! 이겨라! 이겼다! 오! 네 개! 오, 네 개! 이거 개 재밌어. 와! 오! 아, 어릴, 이게 또. 얼마? 오늘 노을 캠핑TV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와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을 캠핑TV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